2024년 7월 29일 오전 10시 각황전에서 고 차이력 경무관 66주기 추모다례제가 봉행되었습니다. 고 차이력 경무관은 빨치산을 토벌하는 작전 수행 중에 화엄사를 불태우라는 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. 차이력 대장은 강하게 반대하였으나 그의 의견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. 상부에서 내린 명령이기에 어길 수 없고 그렇다고 절을 태울 수도 없기에 고민 끝에 부하들을 시켜 절의 문짝들만 떼어내어 불태웠습니다. 절은 태우는 데는 한나절이면 충분하지만 절을 세우는 데는 천년 이상의 세월로도 부족하다. 상부의 명령대로 소각은 했지만 대신 절 전체가 아닌 문짝만 태움으로써 명령을 어기지 않고 문화재를 지키는 놀라운 지혜를 발휘한 것입니다. 그 후로 차이력 대장은 화엄사뿐만 아니라 인근 역사 깊은 많은 절들을 거듭 지켜냈습니다. 문화를 잃으면 우리 마음을 잃고 우리 마음을 잃으면 나라를 잃는다. 이 같은 차이력 경무관의 신념 덕분에 지금 우리는 천년고찰 화엄사를 온전한 모습으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. 추모제는 부주지 우석 스님의 헌양과 헌화를 시작으로 차소영 차이력 기념 사업회장, 박정보 전남도경청장, 장길선 구례군의장 겸 화엄사 신도회장, 이기룡 부근수의 헌다과 헌화가 이어졌습니다. 각황전에서 열린 추모다례제에 이어 사부대중은 화엄사 성보박물관 앞 차이력 경무관 기념비에서 헌양과 추모독송으로 고 차이력 경무관을 추모했습니다. 화엄사는 앞으로 차이력 경무관을 추념하는 다례제를 매년 화엄사에서 이어가 고인의 업적과 유지를 전국민은 물론 후대에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